포르쉐를 국내에 소개하고 있는 스투트가르트 스포츠카는 11일 911 터보와 911 터보 S를 국내에서 출시하고 이날부터 본격 시판에 나섰다. 첨단 기술과 다이내믹한 퍼포먼스로 911 시리즈의 정점을 자랑하는 새로운 911 터보와 터보 S는 성능과 효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한층 더 높은 완성도를 지녔다는 평가다. 911 터보와 터보 S는 다이내믹한 퍼포먼스를 위해 연료 직분사 장치를 갖춘 3.8L 6기통의 터보 차저 엔진을 장착하여 이전 모델 대비 높은 출력을 발휘한다. 911 터보의 최대 출력은 520마력 383kW, 터보 S는 560마력 412kW를 기록한다. 또 911 터보와 터보 S에는 더 빠르고 정확한 동력 배분을 위해 전자 제어식의 멀티플레이트 커플링이 포함된 사륜구동 드라이브 시스템 PTM이 탑재됐다. 기류 시압 바퀴의 구동력을 좀 더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워터쿨링 시스템이 탑재된 것이 특징이다. 최적의 상태로 서로 밀접히 상호작용하는 엔진과 트랜스미션, 사륜구동 시스템은 911 라인의 최고 모델이 한층 뛰어나고 다이내믹한 주행을 가능케 한다.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가 탑재된 911 터보의 경우 0kmh에서 100kmh까지 3.2초가 걸리는데 이는 심지어 기존의 911 터보 S보다도 0.1초 빨라진 수치이다. 911 터보 S는 0kmh에서 100kmh까지 단 3.1초, 최고 속도는 318kmh를 자랑한다. 한층 강력해진 성능은 물론 연비 역시 향상됐다. 두 모델에 적용된 터보 엔진의 새로운 온도 조절 시스템,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 PDK 연비 효율 기술은 유럽 NEDC 기준 연비를 100km당 7리터로 16%까지 낮췄다. 911 터보와 터보 S는 시각적으로도 강력한 퍼포먼스를 분명하게 표현한다. 신형 911 터보의 특징인 넓게 부풀어 오른 리어 횡도는 911 카레라 4보다 28mm 넓어져 C필러와 바디의 끝표면 사이가 한 뼘 정도 더 넓어졌다. 100mm 길어진 휠베이스는 길어진 사이드 라인과 조화를 이루며 전체적인 외관의 다이내믹함을 강조한다. 신형 911 터보 모델의 바디는 알루미늄 강철 복합 구조를 이용한 경량 디자인을 기반으로 가벼우면서도 고강도의 이상적인 차체를 탄생시켰다. 내부 디자인은 911 카레라 패밀리를 기반으로 하되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됐다. S 모델에는 블랙과 카레라, 레드 컬러가 조합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18가지 방식으로 조종이 가능한 스포츠 시트 등이 제공된다. 오디오는 이전 모델과 마찬가지로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기본으로 장착되며 옵션으로 채택 가능한 부메스터 오디오 시스템이 처음으로 적용됐다. 레이더 감지의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 카메라 기반의 도로 표지판 인식, 제한 속도 인식 시스템 역시 새로운 옵션 사양으로 제공된다. 911 터보 S 쿠페의 기본 판매 가격은 2억 5,900만 원으로 올 11월부터 국내 인도 예정이다. 911 터보 쿠페는 기본 판매 가격 2억 1,750만 원부터 시작되며 내년 1월부터 국내 인도된다.